예쁘다. 안 돼요. 달려왔어요. 너무 더워. 혓바닥이 나왔어. 현두아, 바다에 물이 있으라고 기도해주세요. 잠깐 두셔야 되는데, 그치? 발걸음이 꽤 익숙해 보이죠? 이 하얀 강아지는 이름이 깐두예요. 6살이고 믹스견이고요. 여자아이예요. 이 발바리도 믹스견이고 기동이 이제 4살이에요. 남자아이고요. 깐두는 에너지가 엄청난 강아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에서 즐기고 뛰어놀고 수영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게 보여서 산을 타게 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반려견들과 백패킹을 간다는 미진 씨. 등산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현두, 이동. 저는 제 여가 생활 즐기고 운동을 하더라도 뭐 겨울에는 따뜻한 데서 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데서 하는 뭐 헬스장 같은 실내 운동도 좋아했고 밖에서 자는 거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 땀 흘리고 자면은 엄청 찝찝하잖아요. 그리고 겨울에 추우면 진짜 발가락 손가락이 오는데 저는 캠핑을 좋아하지 않아요. 야외 활동을 즐기지 않았던 보호자가 이제는 매주 산속을 누비게 된 이유는 오로지 이 두 녀석들 때문입니다. 이렇게 큰 짐을 지고서 말이죠. 힘들어요. 많이. 많이 힘들고 무겁고. 짐이 제 짐보다 강아지 짐이랑 이런 게 더 많아가지고 그냥 산행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죠. 무거운 배낭을 맨 채 깐두와 기동이까지 챙겨야 하는 보호자는 숨이 가쁩니다. 반면 녀석들의 발걸음은 무척 가볍네요. 여기는 저희 애들 다녔던 곳들 중에 되게 좀 쉬운 코스예요. 제일 험한 곳이 그 가평과 포천 사이에 있는 운악산이었어요. 거기가 박배낭을 메고 이제 올라가기도 힘든데 저희 깐두기둥이를 이제 들어 올려야 되는 구간이 되게 많아가지고 거기가 암릉산이에요. 정상 찍고 이제 그 다음 박지로 이동하는 데까지 한 5시간 정도를 올라갔어요. 그때가 제일 많이 힘들었죠. 바위가 많은 암산에서도 가자. 눈으로 뒤덮인 설산에서도 지친 기색 없이 노는 깐두와 기동이. 가파른 암벽 등반도 거뜬하답니다. 기동아, 엄마 안 데리러 와도 돼. 올라가. 옳지, 옳지. 옳지. 깐두, 엄마 엉덩이 밀어줄게. 옳지, 옳지. 너무 졸라. 경험 많은 녀석들에게 이 정도 등산 코스는 식은 죽 먹기죠. 가세요. 특히 기동이는 전문가 수준입니다. 다리도 짧고 체구도 작은데 남자애라 그런지 이제 높은 곳도 점프도 되게 잘하고 산 진짜 잘 타요. 험한 바위산을 재진마당처럼 뛰어다니는 기동이. 정말 날다람쥐 같죠? 기동아, 너 기동이 만져보면 엄청 근육질이에요. 뒷다리도 이거로 이렇게 보여지나? 기동아, 근육 좀 보여줄래? 이 작은 애가 14kg예요. 원래 요만한 사이즈 애들이 거의 10kg 내외 정도 되는데 기동이는 몸무게도 좀 많이 나가는 편이고 체질 자체가 좀 땅땅한 체질이래요. 이 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어릴 때부터 산을 뛰어다니니까 얘가 근육돼지처럼 돼가지고. 천천히. 기동아, 이쪽으로. 옳지. 정상까지 아직 한 시간은 더 가야 합니다.
하나 볼. 응, 목말랐어. 옳지. 누워서 먹어. 그냥 앉아. 옳지. 간다. 간다, 엄마 먼저. 간다, 먼저 가. 옳지. 보호자는 모든 호흡을 녀석들에게 맞춥니다. 물론 처음엔 녀석들을 따라가기가 벅차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함께 걷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저거 봐봐. 저거 보여? 저기 보여? 응? 오리, 오리? 엄마, 오리가 어딨어요? 일단 파고 쉬어. 아니, 흙 여기까지 피지 마. 이놈아, 쉴 거야. 땅 파고 쉴 거야. 기둥이는 땅 파고 쉬어요. 여기가 시원해가지고. 이제 땅을 파면 이제 땅 안이 좀 더 시원하잖아요. 좀 시원한 데서 눕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쉬어요. 아이, 시원해? 땅 파서 시원해요. 여기 엄마한테 기대봐. 보호자와 마주 앉아 오손도손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깐두. 그렇게 더운 날씨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둥이는 기둥이 기둥 자리가 맘에 안 들어. 여전히 땅 파기에 열중입니다. 저러고 다니면 진드기를 몸에 엄청 붙여올 때도 많아요. 그럼 그 진드기랑 같이 텐트 안에 들어오잖아요. 저도 물려요, 제 몸에. 하산을 준비하는 보호자. 하야! 장봉도의 남은 경치를 즐기려면 서둘러 움직여야 합니다. 앤디? 깐두 기동이를 위한 장봉도 두 번째 코스. 나무가 우거진 숲길도 지나고 촉촉한 흙길도 지납니다. 그렇게 산 아래까지 한참을 걷다 보면 선물 같은 곳이 기다리고 있죠. 인적을 찾기 힘든 조용한 바닷가. 녀석들을 위해 보호자가 직접 찾아낸 곳입니다. 이야, 파도가 잔잔하니 놀기 딱 좋겠네요. 저 위성집고 여기는 좀 가봐야겠다 싶으면 그냥 와봐요. 그래서 실패할 확률도 많은데 막상 와보면 좋은 곳도 몇 군데 있어요. 일단 여기 강아지만의 네, 프라이빗한 데예요. 깐두 삐! 이제 수영 잠깐 하자. 깐두! 한신 나! 아이, 좋아!
삐삐. 가자. 뜨거. 옳지, 우리 귀하고 잘하네. 아기 예뻐. 아기 잘했어. 시원해. 아이, 시원해. 수영을 좋아하는 깐두를 위해 보호자는 종종 바다를 찾지만 사람이 많은 해변은 갈 수가 없습니다. 개를 데리고 왜 산에 오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계곡에서 이제 수영하는 것조차 사람들 있는 곳에서는 개를 못 들어가게 해요. 그 자연이 인간만의 것이 아닌데도 분명히 좋은 분들도 많아요.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몇 번 듣다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상처가 너무 많아서, 아이들은 제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더욱 사람들 없는 곳으로 이제 오지로 더 멀리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가자! 근데 고! 깐두가 행복하다면 뭐든 해주고 싶은 보호자의 마음. 아기 예뻐. 아기 잘했어. 시원해. 아이, 시원해. 그만큼 깐두는 보호자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깐두는 되게 추운 한 겨울에 12월에 요만한 조그마한 새끼 강아지가 회색이 될 정도로 떼투성이가 된 채로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너무 어린 아이니까 혹시 보호자가 있지 않을까 해서 계속 수소문을 했는데 보호자가 없어요. 없었던 거예요. 입양처를 많이 알아봤는데 이제 애가 그 사이에 계속 커지는 거예요. 대형견이다 보니까 성장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이제 몸집이 더 커지니까 입양 문의도 이제 점점 끊겨가고,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저도 정이 들고 이제 아이 이름을 깐두라고 짓고 제가 가족이 되어줬죠. 깐두를 통해 유기견의 아픔을 알게 된 보호자는 또 다른 유기견 한 마리를 입양하게 됩니다. 기둘라! 바로 이 녀석, 기둥이죠. 그렇게 셋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바다가 붉게 물들자 보호자는 노을이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희 깐두가 풍경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까 산 위에서도 이제 바다 내려다보는 것도 좋아하고, 해 지는 거, 해 뜨는 거 이런 거 이렇게 보는 거를 보는 게 저도 너무 행복하고 신기하고. 녀석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다니다 보니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보호자는 이 변화가 사뭇 즐겁습니다. 사람도 아이를 낳으면은 인생이 그 초점이 아이로 맞춰지잖아요. 뭐 친구들이랑 술 먹고 여행 다니고 그랬던 삶이었어요, 저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변화시킨 아이들이에요. 여행을 혼자 간다는 건 이제 꿈도 못 꾸고요. 뭐 얘네들이랑 너무 이렇게 산을 뛰어다니니까 친구들 만나는 횟수도 이제 훨씬 더 줄고, 이제 만나더라도 이제 집에서 아이들 있는 공간에서 이제 같이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건지 사람들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왜냐면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몰랐던 거를 알아가는 거, 그게 제일 좋아요. 하늘이 어둑해져서야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애기들 간식, 요 애기들 사료, 이거는 이제 매트, 요 이제 랜턴이랑 요 애기들 이제 수건, 이거 이제 애기들 침낭, 이거 제 침낭, 그리고 이제 텐트. 이걸 다 메고 다녔어요. 네. 이게 되게 가벼운 편이에요. 이렇게 여름에는 물무게가 제일 무겁고, 이런 짐들은 되게 가벼운 편이에요. 겨울이 더 무거워요. 오늘 갖고 온 가방도 좀 작은 편이에요.
보호자는 먼저 오늘의 숙소가 될 텐트를 준비합니다. 이 정도쯤은 단숨에 설치하죠. 셋이 겨우 들어갈 만큼 작은 텐트지만 이 정도면 훌륭한 숙소라는데요. 거의 산속에서 자요. 산 위나 아니면 정말 숲 같은데 정말 자연에 둘러싸여서 자요. 제일 많이 자는 데가 산이에요. 사람이 없는 오지를 주로 다니다 보니 텐트 하나에 의지해 밤을 보내는 일이 허다해졌습니다. 겨울에는 눈 쌓인 벌판이 숙소가 됩니다. 심지어 얼음 위에서 잔 적도 있죠. 캠핑장이 받아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또 받아준다고 해도 뭐 견종 제한이나 몸무게 제한이 있고요. 또 대형견을 받아주는 데는 거의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한정적이라서 숲속에서 많이 그래서 더 자게 된 것 같아요. 간 놓고 자요. 이제 완전 녹초가 되네요. 맞아요. 원래 이렇게 다 놀고 녹초가 됐을 때가 제일 뿌듯해요. 그래 애들 텐트에서 자면 이제 그때부터 오로지 제 시간이에요. 그래 내려가서 먹어라. 드디어 기다리던 식사 시간. 원래 이렇게 딱 세 스푼이 깐두 정량인데 이렇게 활동량이 많으면 한 두 스푼 정도 더 줘요. 배고팠지. 그래서 한 스푼 더. 이동아 아래서 먹을 거야. 오늘 같은 날은 포식해도 괜찮겠죠? 뭐예요, 뭐? 이거 제 밥이에요. 전투식량. 아까 보시다시피 짐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렇게 푸짐하게 들고 다니면 더 무겁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애기들 이렇게 챙기면서 막 이것저것 먹을 수가 없어요. 정신 사나워서. 조금 피곤하긴 해도 행복한 저녁입니다. 이제 잠을 청할 시간. 모르면 털고 들어가자. 백패킹 중에는 세수도 사치죠. 그냥 들어와. 그냥 코 자자. 보호자에게 나른해진 몸을 맡긴 채 잠을 청하는 깐두와 기둥. 기둥아. 다리 안 아파? 공기가 제법 쌀쌀해졌지만 함께여서 따뜻한 밤이 깊어갑니다.